와우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자, 요즘 이런 거를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공복 오전 운동 vs 식후 저녁 운동, 과연 어떤 걸 하는 게 좋을지, 실제로 직장인 분들이나 대학생 그리고 나아가서 중고생 분들까지 이제 이른 아침이나 저녁을 먹고 나서 늦은 오후밖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이왕 운동하는 거 효율 있게 운동하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운동 언제 하고 계십니까? 원래는 이제 밤 한 11시 반쯤에 가가지고 1시, 새벽 1시에 끝나는 와, 운동을 했었는데. 와, 어떻게 왜 그렇게? 그때가 네. 사람이 없으니까. 아, 그러니까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막 기구 싸움 하는 것도 싶고. 알아보죠, 확실히 요즘 헬스장 가서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것도 조금 있고. 와, 뭐라고요? 맞아요. 혹시 음악게임 수족관 우는 사람. 원래는 밤에 운동을 했는데 이번에 다이어트를 다시 시작하면서 운동 시간을 바꿨어요. 다른 직장인들 기준에는 오전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제 기준에는 제가 9시에 일어나니까 11시에 운동을 하고 있어요. 12시에서 1시만 좀 피하면은 그나마 조금 편하게 운동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보통 아침에 해요. 왜냐하면 오후에 촬영을 해야 되는데 촬영에 뭔가 좀 육체 노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거 하고 나서 운동을 하면 150kg 들 것도 부정 타서 140kg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모든 샤머니즘적 관점에서 최고 풀 컨디션 상태에서 저는 무조건 운동을 하고 싶어서 늘 아침에 운동을 해요. 굉장히 피곤하지만. 하지만 그 아침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이온음료와 카페인을 도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운동할 때 식사 후에 하십니까? 식사 전에 하십니까? 그럼 다음은? 아침에 할 때는 무조건 공복 운동. 아, 진짜로? 공복에 무게가 들려요? 너무 안 들려. 어제 하체하다가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혹시 공복 운동을 그럼 하시는 이유가 속이 편해서 결국에는? 일단 속도 편하고, 사실 옛날에는 공복에 그렇게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 괜히 기분에 안 먹고 운동을 하면 더 다이어트가 더 잘 될 것 같은 그런 왜 생각이 있잖아요. 뭔가 그 다 비워져 있는 그렇지, 상태에서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갈에 고갈을 시키는 거죠. 맞아, 그것도 약간 그 약간 플라시보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약간 그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다들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하고 계신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선 아침에 운동하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바로 그 이유는 수면 때문인데요.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 운동하면 이 수면 방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은 이제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건데 이제 수면 부족이 신체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69개의 연구에서 227개의 결과를 측정한 결과 이제 운동 수행 능력의 변화가 수면 부족이 있을 때 더 나빠지는 것으로 측정됐습니다. 심지어 운동 전 깨어있는 시간에 비례해서 이 다음날 운동 능력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관측됐다 이거죠. 반면에 오전에 운동을 진행한 그룹에서는 아무런 운동 수행 능력 저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사실 저희가 과거에 한번 다뤘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자기한테 편한 시간, 자기가 이제 컨디션에 제일 편한 시간에 이제 하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사실 뭐 순위를 매기자면 안 하는 게 가장 최악이고 운동을 그 다음에 자기가 가장 컨디션 좋을 때 하는 게 두 번째고 굳이 뭐 정하자면 아침이 그나마 유리하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제 이 연구에서는 결과적으로 근압성에 대한 부분은 측정되지 않았지만 이 운동 능력에서는 이제 간접적으로 아침 운동이 유리하다고 나타난 거죠. 보통 직장인들은 아침에 이제 9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식사를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네. 그 시간에 밥이 안 먹히잖아요. 일반적으로. 또 유튜브 보면은 식사 직후에 운동을 하는 게 별로 안 좋다는 그런 말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진짜 맞아. 왜냐하면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엄청 피곤해서 못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고 출근 타임라인을 맞추려면 거의 바로 가서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밥 먹고 또 가자니 그럼 밥 먹고 나서 바로 직후에 운동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근데 이런 연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식사 직후 운동을 하면 이제 근압성에 불리할 수 있다거나 이제 뭐 공복유산소를 해야 체지방이 잘 탄다거나 하는 연구들이 이제 기존에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였지만 이후에 식욕이나 신진대사들의 이제 연구가 추가로 이루어지면서 이제 밝혀졌던 거는 체지방 감소가 목적이라면 이 식전에 운동을 하던 식후에 운동을 하던 이 종합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는 않았다라는 연구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이 역사를 한번 훑어보면 이 2012년에서 2013년쯤 이 공복유산소 운동이 더 많은 에너지와 지방대사를 시킨다는 결과들이 나왔고 이 대부분의 연구 결과들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왔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연구를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람들, 뭐 이제 일반인, 뭐 비만인, 운동선수들을 이제 대상으로 연구를 했을 때 이제 통계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예, 오히려 이제 식전 운동이 운동 후 영양 섭취에 대한 욕구를 증가시키고 운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제 또한 식후의 운동이 당대사를 증진시켜주기도 하는 등 마냥 나쁘지만은 않기 때문에 이제 전업으로 운동을 하는 선수가 아닌 이상해야 이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만약 아침 운동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이 운동 후에 식사할 시간이 없다면 이제 혹은 뭐 식사 후에 하는 운동이 조금 체감상 더 운동 능력이 상승하는 것 같다면 이제 식사를 하고 운동을 진행하는 게 좋다고 보면 되겠죠. 또한 뭐 이제 체중 감소가 목적이 아닌 집단에서도 아침 식사를 통한 영양 섭취가 중요하기 때문에 에너지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식후 운동이 더 좋은 점도 있다고 하고요. 이제 그래도 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니까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개인의 몸 상태나 이 의지력의 차이에 따라서 이 식전이나 식후 운동은 편한 대로 선택해서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9시보다 더 일찍 가야 되는 사람들, 학생들이나. 맞아, 7시, 6시. 6시 오픈 맞춰서 딱 가야 돼요, 진짜. 그럴 때 이제 그래도 아침에 꼭 시간을 내는 게 좋은가요?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침잠이 유독 많은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그냥 아침에 일어났을 때 와 하면서 진짜 제 주변에도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어요. 한 30분 정도. 그래서 이렇게 아침잠이 엄청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녁에 운동하는 것보다 더욱 안 좋은 게 사실 이제 바로 운동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대신 수면 방해가 되지 않을 만큼 적당한 강도로, 약한 강도로 해주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영님, 그러면 밤에 운동하면 근데 잠 안 오지 않습니까? 이제 끝나면은 1시. 늦어지면 1시 와, 반 이랬었는데 잠을 진짜 못 잤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나면은 새벽 5시 반, 6시에 잠이 들어서 9시에 일어나야 되고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 진짜 사람이 막 피폐해져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아니면 운동을 할 시간이 너무 애매했었고, 그러니까 오전에 저도 촬영을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패턴이 오히려 더 건강하려고 운동을 하는데 그게 덜 되는 그런 느낌이 들긴 들었어요. 결국에는 사실 수면이 부족하면 이게 뭐 사실 그것도 뭐 마인드 차이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지만 그쵸. 왜냐면 뭐 나는 4시간만 자도 충분해 하면서 이제 뭔가 자기 최면을 걸면 뭐 가능도 하겠지만 근데 이게 잠 못 잔 날은 다음날 진짜 이게 컨디션이 머리가 계속 아파요. 맞아, 머리도 아프고 집중도 잘 안 되고 사람이 그림 엉텅해지는 느낌이 좀 있긴 해요. 저도 늦은 시간에 운동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 불면증이 굉장히 심해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 뭐 최대한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게 밤에 운동하기 전에는 카페인 섭취를 안 했던 거, 부스팅제를 최대한 제한을 했었던 거, 두 번째는 약간 수면 보조해 줄 수 있는 뭔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부분 모든 것들을 동원했던 것 같아요. 뭐 끝나고 나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다부터 시작해서 뭐 종아리 마사지, 그다음에 뭐 이제 그것까지 했었어. 그 베개에다가 아로마 오일 같은 거, 아로마 오일 같은 거 뿌린 다음에 이제 아로마 이러면서 진짜 부교감 신경계 제발 이완되라 이러면서 진짜 혼자서 막 그것까지 하고 뭐 이제 태아닌부터 뭐 트립토판 여러 가지 수면 보조제까지 그냥 다 찾아보고 진짜. 저도 그거 다 먹어봤어. 그렇게 최대한 밤에 운동을 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 각성에 대항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대부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 늦은 밤에 운동하라면 수면의 질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패턴에 큰 뭐 문제를 줄 수 있다가 핵심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아침에 운동하는 것도 약간 좀 불안한 게 있긴 해요. 왜냐하면 아침에 운동했을 때 불안한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밤에 이제 딱 누웠어. 아, 다음날 이제 프로그램대로 돌려야 되는데 프로그램에 약간 좀 스쿼트가 헤비해. 와, 내가 저 스쿼트를 들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이제 또 꼬리를 부려요. 아, 여기서 잠을 조금이라도 빨리 들어야 되는데 잠을 빨리 들지 못하면 내일 스쿼트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 내일 스쿼트에 지장이 생기면 내가 과연 그 무게를 들 수 있을까? 약간 이렇게 하면서 내일 운동 망칠 생각에 오히려 불면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고중량을 다루고 무게를 다루는 사실 파워리프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컨디션 제일 좋을 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 예. 무게 제일 잘 들리는 시간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예. 아무튼 운동의 강도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수면과 충분한 영양 섭취를 고려해야 이 운동의 완성이라는 걸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오전 운동과 저녁 운동 과연 어떤 게 좋은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제 또 다른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여기 댓글에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번 확인하고 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